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오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제주도청 앞에서는 농민단체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산 농산물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기 위해 쓰이는 해상 물류비 700억 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한 건데요. 농민들의 목소리는 국정감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여야 상관없이 해상 물류비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는데요. 수년간 논의만 되풀이해온 해상 물류비에 대한 지원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관련된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보도해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주요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제주도 1호 이전 기업인 카카오가 이미 직원 대부분이 판교로 이동하고 본사 이전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카카오가 제주 이전으로 얻은 혜택 등을 짚어봅니다. 오늘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영훈 의원과 특별대담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도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운동이 섬 곳곳으로 번져나가고 있는데요. 탐나는 현장에서 만나봅니다.